자, 안녕하십니까. 제2회 나가사키 요정 히키다야에서 김옥균과 일본 최초의 사진사인 우에노 히코마가 이제 요정으로 갔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 요정에서 이제 뭐 공연을 봤을 거예요. 게이샤들하고. 그래서 또 이 노래 자체가 나가사키 브라브라 부시라는 노래인데, 나가사키 건들건들 노래, 이런 뜻입니다. 대충 이 뜻은, 나가사키에서 그 노는 한량들의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더라고요. 이 번역이 굉장히 그 옛날 말이라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나가사키 명물은 타개봉 축제이고, 가을은 스와나 샤기로 시코가 대롱대롱 하는 몬주, 뭐 놀러 갈 거면 가즈키나 중의 차야, 우메엔 후문을 두드리고, 뭐 마루야마, 이 마루야마라는 데는 이 나가사키의 제일 번화가이자 제일 활락가입니다. 네, 일본에서 3대 활락가가 있는데, 그게 동경의 그 요시하라, 그다음에 그 교토의 시마바라, 그다음에 나가사키의 이 마루야마, 이 세 개가 일본에서는 가장 요란한 그 활락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한량들이 와서 노는 데고, 김옥균이가 갔을 때는 일본 메이지 유신 직전이기 때문에 독과 막부를 타도하려는 그 사무라이들이 전부 나가사키에 와서 사카모토 로마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사무라이들이 이제 군함도사로 오기도 하고. 그 무기 수입 문제 이런 거가 있는 데다가, 나가사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해군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신무기를 다루는 법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대체로 이제 대포나 군함을 사러 왔기 때문에 돈들을 많이 갖고 오죠. 버는 신부름을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정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히키다야가 제일 유명한 요정인데, 제가 이 나가사키를 5번은 가봤는데, 히키다야 요정에 김옥균이가 가서 놀았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요정이 지금 있다는 건 요번 처음 알았어요. 아직도 있다는 걸. 대단한 겁니다. 저 일본이란 나라가. 이 요정이 보니까 뭐 1642년에 문을 열었더라고. 근데 현재 이름만 화월, 하나개치라고 그랬죠. 화월로 이름을 바꿨고, 원래 이름이 식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정을 하고 있는데, 역사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게이샤들이 나와서 공연도 해주고, 같이 술 따라주고 그러더라고요.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 조사해보니까. 뭐, 점심 먹는 것도 15,000원, 15만원 정도 주고, 서비스 요금 20% 별도, 세금 별도.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20만원 가까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밥만 먹는데 그렇고, 실제로는 술값이 별도로 붙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게이샤들이 그 옛날에 이렇게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이 집에 그 내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이 집을 못 가봤어요. 이 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나가사키에선 단연 이 집이 1등이고, 현재까지, 현재도. 예, 그리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 건물의 이 풍이 일본 풍이긴 일본 풍인데, 뭔가 지금 약간 서양계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뭐 중국식, 이렇게 등 달린 거 보면 또 중국식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바로 나가사키 문화입니다. 일본 플러스 중국 플러스 네덜란드.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이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고베하고 나가사키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고베보다 나가사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고베도 가보고 나가사키도 가봤는데 여기가 더 커요. 그 나가사키 차이나타운에서 뭐 밥도 먹어보랬는데, 거기 음식이 조금 묘하죠. 여기가, 이 동네가.
예, 그리고 이제 마당의 그 풍경인데, 그 상당히 그 정원도, 뭐,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예, 뭐 이런 거에 흔한 거지만은, 이제 바로 이게, 이 요정에 있는 그 가장 큰 방인데, 요새는 여기서 결혼식을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에 이제 하객들이 많으니까, 동시 수용 인원이 600명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데 돼서 결혼식도 하고 성인식도 합니다. 성인식 하는데 일본은 이제 성인식을 요란하게 하거든요. 입장료가 이 집은 5만 5천엔이더라고요. 55만 원 1인당. 그래서 이 방이 현재는 나가사키에서 1, 2, 3등 하더라는 아름다운 방으로 꼽히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 정도 방에서 이 사람이 발을 먹지 않았을까 김옥균이가 판단하고. 우에노 히쿠마는 뭐 당대의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진 한장 찍어주고 뭐쌀두 가마이 값씩 받으니까 뭐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요정의 내부 모습인데, 좀 공연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식이나 뭐 잔치 같은 거를 아마 이 방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가사키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이게 나가사키 시포크라는 요리인데 요리가 좀 묘합니다.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본 요리 플러스 중국 요리 플러스 네덜란드 요리 세 개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짬뽕이란 말이 여기서는 나가사키에서는 잠봉이라고 그러던 잠봉. 그래서 나가사키 잠봉이 유명하잖아요. 뭐맛 괜찮죠. 그래서 그 잠봉이란 말 자체가 짬뽕이란 말 잠봉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짬뽕이 된 건데, 바로 이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날 아마 이런 나가사키의 명물 음식인 시포쿠라는 음식입니다. 이 시포쿠라는 뜻 자체가 일본 플러스 중국 플러스 네덜란드를 합친 그런 음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접을 거기서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워낙 이게 명물 요리니까. 그래서 이 요리의 구성을 보니까 흠물, 스모모노, 국물 요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도미가 지금 이 국물 속에 들어가 있고 당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계란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생선회. 뭐 생선회는 뭐 이제 일본 요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특이한 것은, 요건데, 고래. 아, 요게 이제 고래를 물에 데쳐가지고 뜨거운 물에. 그래서 이제 고래 유비끼입니다. 고래 유비끼. 유비끼라는 거 우리나라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나가사키 옆에 아리아케라는 많이 있는데 거기 고래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 고래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아마 요정이나 가이세키 요리 집에서 고래 히비키, 구제라 히비키를 주는 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나가사키가 이 명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유자. 일본은 유주라는데 유주의 맛을 낸. 죽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먹은 거고. 그 다음에 돼지를 삶아가지고 마치 동파육 같네요. 동파육처럼 이렇게 해서 이 집에 메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성을 보니까. 자, 이게 옛날 바로 옛날에 김옥균이 갔을 때의 식다야 요정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뭐 지금도 크지만은. 지금 현재 그 요정의 건평 저 전체 평수는 800평인데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 정도 시설이 있다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집이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요 요정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보니까 이 바라본 사카모토 로마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카모토 로마부터 이 집에 왔던 당대 유명 인사들이 글씨를 하나씩 써주고 간 거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사카모토 로마의 글씨입니다. 그 사카모토 로마는 뭐 아시다시피 선중팔책이라고 써가지고 사스마번호하고 조시번호하고 둘이 합쳐서 막부를 타도해야 된다라는 선중팔책이라는 그 합쳐야 될그 당위성에 대한 8가지의 계략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번이었던 사스마본과 조시본, 즉 사스마본은 사이고 다카모리를 대표되는 거고 조시본은 나중에 이제 이등 방문으로 대표되는 건데
그걸 이제 주장해서 결국 그게 두 번이 서로 아주 왕숙이고 원수지간인데 힘을 합쳐갖고 독과 막부를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예, 바로 이게 사카모토 로마의 글씨입니다. 자, 이 글씨를 그 선중팔색의 노트는 하도 엉망으로 써가지고 뭐 그 좀 배 안에서 흔들린 배 안에서 썼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이 글씨를 보면 이 사카모토 로마가 꽤 뭐 무식한 사람이 아니네요. 이 글씨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상당한 지적 수준이 있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사카모토 로마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일본에서도 그런데 그거는 시바리오 따로의 소설 로마가 한다 열 권짜리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이 정도의 그 인텔리겐차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글씨 쓴 모양새나 획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한학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카모토 로마는 사실은 그 거지거든요. 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주 막 가난한 집 출신이고. 그런데 사카모토 로마가 속해 있는 시코쿠의 고지현.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메이지 막부를 때려보실 때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바로 도사번입니다. 이 도사번은 이 고토 효지로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한번 나와야 될 겁니다. 이 사람도. 이 고토 효지로는 고토 가문은 금좌를 운영하던 가문입니다. 이 집이. 근데 이게 교토에 있는 고토 가문이 유지를 했고 이 사람은 반개 친척인데 이 사람 별명이 큰 보자기입니다. 큰 보자기. 통이 커요. 그래서 이 술값으로 뭐 하루 저녁에 뭐 몇 억씩 쓰고 요새 돈으로 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군함을 사는 자금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카모토 로마는 그 이 사람의 신부름꾼 정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토 쇼지로 같은 사람도 여기에 뭐 아주 엄청 드나든 사람이죠. 뭐 말씀다시피 나가사키 그 마루야마하고 동경의 요시하라, 그다음에 교토의 시마바라 이 세 개가 일본 3대 요정거리인데 제가 여기 나가사키 마루야마는 못 가봤어요. 근데 요시하라는 뭐 구경 가봤고 시마바라도 교토에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나가사키 수준이 제가 이걸 요번에 만들면서 나가사키를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사키를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사키 상당히 생각보다 그 문화가 좀 깊이가 있네요. 그래서 자 오늘은 김옥균과 사진사인 오에노 히코마가 여기 가서 술을 먹었는데 이런다 피차 즉 김옥균 입장에서는 일본의 선진 문물이 나가사키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사진관을 결국은 이제 김옥균이가 을지로 이가 내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촬영한 저 촬영 기사가 된 건 아니고 일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되는데 이제 그 장면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쨌든 김옥균이가 현재 일본을 처음 와가지고 나가사키에서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친구를 생긴 게 일본 최초의 살인자인 우에노 히코마를 사귀어서 지금 요정에서 하루 종일 논 겁니다. 김옥균은 타고난 한량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한량이었어요. 그래서 골패관에서 1인자, 그러니까 뭐, 저, 마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량이, 역시 한량답게 지금 일본에 와서 지금 한판 지금 노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